자,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마치 실무에서 문제 풀듯이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일단 이 종료라는 뭔가 명령어를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입력을 받는 방법은 다양한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자, 스캐너라는 게 있습니다. 스캐너. 자, 이게 뭐냐면 네. 스캐너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시스템 인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스템 아웃이 뭐였어요? 시스템 아웃은 이게 모니터죠, 모니터. 이걸 표준 출력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요 키보드를 뭐라고 해요? 표준 입력. 한마디로 시스템 인이죠. 네. 요걸 한마디로 말해서 요 시스템 인은 키보드다. 그다음에 스캔은 뭐예요? 스캐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컴퓨터 본체가 있고, 요 컴퓨터 선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요 키보드로부터 들어오는 입력, 요 라인이 있는데, 여기를 계속 스캔한다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네, 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키보드로부터 받은 입력을, 네, 우리 자바 내부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전달자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캐너는 이렇게 만들고, 네, 이렇게 클로즈를 하셔야 됩니다. 스캐너 생성. 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비지 컬렉팅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부 객체는 이렇게 클로즈를 명시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네.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봤냐면은 스캐너를 통해서, 네. next lin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tring cmd를 해볼게요. 요 cmd가 이제 커맨드의 약자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엘엔, 그 다음에 입력된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 %s는 일종의 빈칸이고요. 여기다가 뒤에 점 포맷디드라고 한 다음에 요걸 붙이면은 자, 만약에 요 안에 안녕이라는 말이 들어 있으면 네. 이거는 사실 네, 변수 법칙에 의해서 사실 안녕이랑 똑같은 거죠. 네. 요 포맷디드는 뭐냐면은 요 앞쪽에 있는 빈칸에 얘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요 뒤쪽에 있는 이 녀석이 스트링이다. 그럼 S를 하고, 만약에 여기가, 네, 10이다. 그러면은 %D를 해줘야 돼요. 네, 그냥 이거는 외우세요, 이거는. 네.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프로그램이 지금 어디서 멈춘 거예요? 여기서 지금 멈춘 겁니다. 요렇게 얘가 딱 실행이 되면은, 프로그램을 딱 멈추고 키보드 입력이 될 때까지 엔터가 입력될 때까지 얘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안녕 하고서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를 딱 치면은 안녕이라는 문자열이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돼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해볼게요. 엔터를 딱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작업을 또 했으면 또 뭐라고 해야 돼요? git add 장바구니 담고, 스캐너를 얻고, 이렇게.